그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칠판 한번 정리했어요, 지금. 자, 군도들이 얘기를 했어요. 아, 저 미친놈이다. 그런데 허생이 어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허생은 그 전에 독점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자,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 보았더니, 과연 허생이 30만 냥의 돈을 싣고 온 것이다. 자, 당연히 위험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모두를 배경에서 크게 놀라서 허생 앞에 줄지어 저였습니다. 오직 장군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자,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놈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는 장군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생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적으세요. 허생에 대한 인식 변화. 인식 변화 적습니다.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허생에 대한 인식이 변한다는 게 들어 있습니다. 너희들 힘껏 짊어지고 가거라. 이에 군도들이 다투어서 몸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100량 이상을 지지 못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아무리 욕심을 내는 보급범이 할지라도 100량 이상을 못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 인간의 탐욕에 대한 풍자가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인간의 탐욕에 대한 풍자가 들어가 있군요. 자, 계속할게요. 너희들, 아니, 힘이 한것 100량도 못 지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이제 너희들이 양민이 되려고 해도, 자, 이 양민은 선량한 백성, 이제 일반 백성이에요. 그래도 이름이 도둑의 장국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제 이거로 군도들이 빈성으로 가게 되는 근거입니다. 빈성으로 가게 되는 근거입니다. 내가 너희 여기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100량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밑줄, 여자 하나. 자, 지금 빈섬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빈섬. 빈섬에는 여자를 한명 사와라. 자, 또한 소를 한 마리씩 사와라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자를 사오라는 말에 결국 그냥 설마 신부름식이고 그러겠어? 결혼을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자 이겁니다. 자, 가정을 꾸리고 소한 필을 뭐, 소몇 필을 합니까? 소입니까? 아니죠. 농사, 생계를 말하는 거. 자, 농사, 농경, 농사, 혹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단을 준비해라 이겁니다. 자, 가정을 꾸리고 농사를 짓자. 허생의 말에 군도들은 모두 와! 좋다고 흩어져갑니다. 허생은 몸소 2천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렇죠? 이 농사라는 게 짓고 나서 수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서 그 빈성으로 들어갑니다.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 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허생이 자신을 시험해보는, 그러니까 빈성으로 우리 군도들을 데리고 갔어. 자, 이 안에는 첫 번째, 허생이 자신을 시험한, 허생의 시험.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시험해보는 것과 동시에 2번, 군도들을 제거를 했다 이거예요. 자, 결국 그러니까 나라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도둑을 제거했어요. 일석이조 알겠습니까? 자, 그들은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고 대를 엮어 울타리를 만듭니다.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새해만큼 걸러지지 않아도 효경하지 않아도 됐다. 한 줄기에 아홉 이슬이 달렸다.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을 해주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서 장기도로 가져가서 팔았답니다. 줄 보세요. 자, 이 빈섬은 가정, 농사. 자, 또한 거기다가 플러스 무역을 하는 지역입니다. 무역. 자, 해외 무역을 합니다. 무역 적어두세요. 해외 무역을 했다. 장기라는 곳은 30만여 호나리는 일본의 속주다. 그 지방이 한창 흉년이 들어서 구유를 하고 백은 100만냥을 얻게 되었다. 자, 이런 무역을 하는 모습이 무역 자체가 아니고 부족한 지역에 남은 것을 갖다 팔았다라는 지역은, 자, 팔았다는 부분 아주 바람직한 상거래다 이겁니다. 바람직한 상거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허생이 탄식하며 이제 나의 조그마한 시험이 끝났구나. 자, 이성사회를 건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전대성을 통해서 경제 구조에 대해서 비판을 해봤다는 겁니다. 하고 이에 남자 2천명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성이 들어올 때 먼저 부하게 한 이후에, 자, 현실적 생계 해결이 중요한가요?
현실적 생계의 해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적 생계의 해결이 중요하다.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로 지정하려고 했다. 역시 실용적인 게 먼저 우선시되어야 된다. 이용후색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실학사상입니다. 의식주 해결. 먹는 것부터 먼저 해결. 한 이후에 일관재정이라든지 문화재정비를 해라 이겁니다. 실학적 사상 아니겠습니까? 자, 모든 것은 바로 먹고 사는 것부터 우선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라 라는 박지원의 작가 가치관이 반응이 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땅이 좁고 더기 열무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겠다. 다만 아이들을 낳으면 오른손에 숟가락을 짚고 하루라도 먼저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해라. 장류유서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장류유서 같은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빈성은 무욕도 해봤지만 너부러서 기본적 윤리. 자, 장류유서와 관련된 기본적 윤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배들은 모조리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유 없겠지 하고도 50만 양을 받아가오되던지요. 받아가오면 죽어갈 사람도 있겠지. 100만 양은 우리나라도 용납할 곳이 없는데. 자, 우리 아까 어땠어? 우리 만 양을 가지고 과일을 좌지우지했지 않습니까? 자,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 라고 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자들을 골라서 모조리 함께 배우면서 이에 이 섬에 화근을 없애야 된다. 자, 여기서 화근이 의미하는 것, 근원, 돌화의 근원, 바로 그를 아는 식자층입니다. 그를 아는 식자층을 화근이라고 비유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지식인층에 대한 반감을 알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자, 지식인층, 지식인에 대한 반감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기 잘해주세요. 지식인에 대한 어떤 반감. 결국은 현실과 동떨어진 사고를 하는 유리된 관념적인 지식인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이거가 들어간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를 아는 게 뭐가 중요하다 이거야. 그를 알아봤자 탁상에 싸우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인, 아는 사람, 그를 아는 사람에 대한 식자층들에 대한 반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선생님은 날아가며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자, 이걸 우리는 한자성으로 구세재민이라고 합니다. 구세재민. 자,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구제했다. 그러고 보더니 10만 양이 남았다. 이건 변실이 갚을 것이다. 양심적입니다. 허생이 가서 변실을 보고 너를 알아보시겠소? 하고 묻자 변실이 놀라서 말합니다. 그대의 학생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으니! 그래서 표현이 아니에요. 그죠? 그니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전형적인 사기의 모습입니다. 겉모습 보고 판단을 했어요. 혹시, 만약을 실패보지 않았어? 허생이 웃으며,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의 일이요. 만약이 없지, 도덕을 볼 살찌게 하겠소. 아,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허생의 모습은요, 아주 경제적으로 뭔가를 비판을 하고 이상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하는 말이 뭐야? 나 양반이야. 너 온 가지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너들이나 하는 짓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여기서 우리는 허생의 계급의식의 한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방금 나온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허생의 계급 의식의 한계가 드러나 있습니다. 계급의식의 한계입니다. 해서 재물을 무시하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했던 짓이 뭐야? 빈섬에서 구체적으로 무역도 해보고 가정도 꾸리고 농사도 짓고 글자 아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전에는 물론 목적의식이 있었지만 매정 매석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에서 하는 말이 오늘 너희들이나 좋아하지도 않아?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급의식의 한계이자 허생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선생님도 사실은 이 실학자의 대감이 변한 박지원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고 좀 의아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하고 10만 양을 변시에 내놓았다.
내가 하루아침에 공주를 내던지지 못하고 그릴기를 중부에 베이스이 당신에게 만년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몇십 대경에서 일어난 절에서 사양하고 10분의 1로 이자를 쳐서 받게 되고 양심적 모습입니다. 자, 양심적 모습, 양심적 모습을 보였어요. 허생이 잔뜩 역정을 내며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자, 두 번째 계급의식의 한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계급의식의 한계가 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상인에 대한 무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사꾼, 무시, 띵띵. 결국에 허생의 계급의식은 재물을 무시함과 동시에 장사꾼도 무시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변신은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허생이 남산 밑으로 가서 조그마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늙은 할머니가 자 뭔가 허생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주는 보조적인 인물로서 아까 우리 앞에 나왔던 사공 있죠. 빈섬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사공과 같은 기능을 하는 보조적인 전달, 정보 전달자입니다. 자, 계속할게요. 변신은 말을 겁니다. 저 조그마한 주머가 누구지요? 허생은 내입니다. 가난한 형편이 들고 좋아하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서 5년 동안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시방 지금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다로 재산을 지냈지요. 변신은 비로소 회성이 허실한 것을 알고서 단식하며 돌아갑니다. 이튿날 변신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집으로 찾아가서 돌려주며 말합니다. 허생은 받지 않고 거절합니다. 자, 허생 또한 비범하지만 변신 또한 양심적 상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군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100만 냥을 버리고 설마 내가 10만 냥을 내봤냐? 이제부터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겠소. 당신은 가끔 와서 보고서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해주오. 자, 허생은 이 글에서 안분지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내 군수를 지키며 살겠다. 안분지조. 자, 똑같은 단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안민낙도. 단사표음. 자, 대답해보세요, 친구들. 너 단자로 시작하는 거 있지? 뭐 있니? 단표. 옳지. 누하. 자, 두 개 남았다. 비니.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비니무아. 자, 단박한 기름기 없는 술마. 산의 채소. 박주 산책. 잘하네요, 여담 친구들. 자, 그래서 이런 여섯 개의 한자성어로서 이 허생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어떤 소박함을 추구하는 만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계속합니다. 변신은 허생을 여러 가지로 건드렸으나 끝끝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변신은 그때부터 허생이 제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몸소 찾아가 주었다. 허생은 그것을 흔연히 받아들였으나 꼭 많이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은 기색으로 나에게 재앙을 갖다 받기는 어찌하여 재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반영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하였고 혹 술병을 들고 찾아가면 아주 반가워하며 서로 술잔을 기울여 취하도록 마셨다. 자, 친분이 생겼습니다. 친해지고 있네요. 친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몇 해를 지나는 동안에 두 사람 사이의 정의가 날로 두터워졌다. 역시 허생은 친분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는 거리낌이 없는 허위성을 가지지 않는 인물이네요. 어느 날 변씨가 5년 동안에 어떻게 100만 냥이나 되는 돈을 벌었는가를 조용히 묻습니다. 허생이 대답합니다. 지금서부터 허생전 전방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요약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집중, 야남들.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지요.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고 와 우리 전방대에서 허생전은요 전방부 경제, 후방부 정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핀툼을 근처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방부 경제 비판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제 비판. 어떤 점을 비판하면 될까요? 첫 번째,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해외 무역의 취약성.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 때문에 형식은 빈섬에 가서 실제 운영을 해본 거예요. 자, 계속. 하지만 두 번째,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지를 못하다. 자, 2번입니다. 경비도 완성해서 삼남의 일목인 경비도 완성해서 과연
그러면 그곳에서 가입이 없다면 다른 곳에서 뭐 진주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과일을 몽수해 오면 돼요. 그런데 했다는 말이 없어요. 가격이 올랐다는 거야. 그 말은 나라 안에서조차 수레가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판. 국내 유통 구조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계속 온갖 문화가 제자리에 가서 제자리에서 사라지게 되죠. 결국 이제 이런 말은 원시적이다 이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원시적이고 낙후된 경제의 모습이죠. 원시적이고 낙후된 경제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물은 청량은 정동이다. 한 가지 물점을 독점할 수가 있지만 연로제에는 백량이 10개다. 또한 10가지 물건을 살 수가 있죠. 다리가 잡으면 풀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9가지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마한 장사실때 하는 뜻이 아니냐? 대개 만년을 가지면 총계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레면 수레, 배면 배, 한 고울이면 한 고울 정도 마치 촘촘한 그물로 훑어내듯 할 수 있죠. 묵혀서 나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육지 거를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서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의 만 가지 약재 중에서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을 하며 한 가지 물종이 한 곳에 묶여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이 된다. 자, 이거를 우리는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해요? 불공정 거리 독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겁니다. 결국은 이 스스로 행위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자기도 알고 있어. 독점을 돈을 위해서 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죠? 자, 결국은 이 독점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했다는 것 자체도 경제에 대한 규제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후대의 학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쓰다면 반드시 나를 병들게 만들 것이요 독점에 대한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그 앞부분에서 경제가 만량으로 과일이 자진되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경제의 규모가 협소하다. 전반부 경제에 대한 비판 이 네 가지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선뜻 만량을 깨워줄 줄 알고 찾아와 찾겠습니까? 허재문 다음처럼 대답을 해요. 당신이 내게 꼭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능히 만량을 지닌 사람이 누구보다도 높을 것이다. 즉, 만량 정도의 재물을 지닌 사람이라며 어느 정도의 그릇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보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좋게 100만명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운명은 하늘에 내린 것이니 내 뜻 어찌 보고 살펴냈소. 자, 허생 운명론을 믿고 있군요. 운명론. 그러므로 능히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인데 계속해서 운명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만년을 빌린 다음에는 그 공력에 의지해서 일을 했는데 그러게 하늘마다 성공을 하고 만약 내가 사사로이 했다면 내 개인적인 부귀나 명단을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면 자 성패는 알 수가 없었겠지요. 자 우리 이 허생의 말에서 허생이 가지고 있는 공력론적인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별시가 이번에는 딴 이야기를 꺼냅니다. 화제가 전환됩니다. 방북 4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지옥을 씻어보고자 하는 거 남한산성 오랑캐 와 새로운 이야기네요. 네, 정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